네, 안녕하세요. 저희 한돈대첩 셰프 양배차 신규진입니다. 야, 저희가 예. 스튜디오가 아니고 이 야외 코엑스를 방문하게 됐어요. 맨날 주방에서 그러니까 그냥 요리만 하다가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뻥 뚫려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야. 지금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뭐 즐길 게 굉장히 많다 그래요. 저도 들었는데 네. 볼거리 먹거리가 굉장하다고 하는데 전 약간 걱정되는 게 네. 한돈 해체쇼 이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해체쇼를 한번 아니 너무 보는 앞에서 이게 해체를 하면 이게 아 좀 뭔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아파요? 예?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는 예, 거죠? 예, 예. 저 절대 아프진 않습니다 제가. 그럼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게 맛있는 먹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음이 아프지만 눈물을 머금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네, 저희가 행사장에 입장을 했는데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저기는 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잠깐만, 같은데. 지금 개막식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 위원장님 아니야? 잠깐만. 내 대리비. 근데 지금 저기서 대리비 받기는 조금 너무 저희가 일단 보고 있다가 위원장님이 조금 내려오시면 그때 눈치 봐서 네, 대리비를 받으러 가고. 오케이. 근데 오늘 뭐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상만 주고 끝나나요? 뭐 누구요? 와. 우리 빨리 보러 가자. 일단 저 보고 여기 이거 먹으러 갑시다. 이거 맛있겠네. 빨리. 일단 가자. 그래도 저희가 한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맞아. 한돈 대첩 이런 거 해가지고 화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 철창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실물로 처음 본다. 나도 진짜 처음 먹어만 봤지. 그리고 뭐 정육점 가도 우리가 빨간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치. 이거 보니까 야 색깔이 야 얘는 빨간 조명이 필요 없네. 시뻘건데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발굴할 때부터 지금 열정을 쏟으셨다는 게 이 땀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셰프님의 경력을? 저는 이제 원래는 요식업을 좀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요식업 경력 합치면 한 20년 조금 안 되게. 야 달인이시네요. 달인. 실례 좀 나이가. 저 이제 마흔. 엄청 동안이시네. 진짜 동안이신데? 한 20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발굴을 하시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돼요? 요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가 좀 작은데 이런 축산업은 페이가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돈 보고 왔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셰프님이 추천하는 와 한돈 여기는 진짜 맛있다. 낙엽살이라는 부위인데 요 부위가 저는 가장 맛있더라고요. 여기 요 부위가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앞다리를 보통 앞다리로 구이용도 많이 하시는데 요쪽 부위를 잘라서 드시면은 구이용으로 아주 좋거든요. 아 그냥 별거 없이 그냥 구워서? 예. 그러면 정육점 가가지고 낙엽살을 주세요 이러면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부분 정육점에서는 낙엽살을 빼질 않는데 앞다리 부위 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도드라지게 이렇게 딱 누가 봐도 좀 맛있게 보이거든요. 요 부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뭐 지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마블링처럼 보이네. 다이어트 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담배가 하겠네. 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저 뭐 안 훔쳤어요. 저 혼내지 마세요. 혹시 다른 데 다 둘러보고 계신 거예요? 네 둘러보고 있는데 왜 자꾸 다가오세요 왜 자꾸. 저희 수송도도 한번 들러보시라고. 대표님이세요? 네. 나 깜짝이야. 제주도에서 유명한 숙성도가 어떻게 하다가 한돈이랑 이렇게 연이 됐는지. 어쨌든 제주돼지라고 해서 한국이 크고 있는 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다 한돈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한돈이고. 네, 한돈이에요. 이거는 몇 돈인가요? 이거는 130돈입니다. 이 130돈이에요? 네. 우와. 잠깐만. 이거 아령 아니에요? 와, 나중에는 자회사로 130돈 해도 될 것 같은데. 금가루만 이렇게 좀 뿌려주는 가맹. 가맹으로 저희 점주님 되신 거. 저희요? 1호 점주님. 그럼 저희도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사주셔야 돼 저희. 하나씩. 진짜요? 좋아.
또.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위원장님. 어, 잠깐만. 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많이 믿던 분들이. 예, 예, 예. 아, 저기 한둔대 적도 한번 해야지. 지금,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저희가 요리한 것도 드셔야 돼요. 네. 아, 그래야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리비는 언제 주시는지. 아, 지갑, 진짜네, 지갑 안 갚았다. 아, 이거 봐, 또 그래, 또! 내가 대리비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님. 끝까지 그 행사 끝나고 내가 잘 챙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그냥 가시는 거 아니죠? 아, 오늘 한잔 해. 또, 약주하시라고? 드라이브쇼. 지금 우리가 고기 시식용만 지금 먹고 좀 제대로 좀 먹어야지. 네. 좀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먹을 건 두 분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또? 또 만들어? 아무래도 한 군데 첩이니까. 아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아, 좀 사줘. 어, 쿠킹 글래스가 여기 있네. 야. 그럼 한번 앉아볼까? You're ready. Now is the cooking time. Everybody, let's chop. 찹찹 하래? 예, 찹. 사실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해봤지 않습니까, 요리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까 전에 만두라고 얘기 들은 거 같거든. 예. 만두 소를 만들어라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아니, 그래서 UFO. 저는 랩처럼 갈게요. 랩, 랩 만두, 랩 만두.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만두를 완성했고, 오! 오! 저희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돈 명예 홍보대사 나우쿠킹 대표 이나누라고 합니다. 어, 박수까지. 네. 아,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쿠킹을 해봤는데 저희가 원래는 저희 둘이 요리 대결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셰프님이세요? 아, 셰프. 그쵸, 한돈. 되려고 네. 이제. 한돈 대첩에서 저희는 셰프로 이제 통하고 있죠. 볼 때마다 딱 드는 생각이, 아,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홍보대사님처럼 좀 이렇게 요리를 잘 하려면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는요, 재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재료에서 한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왜냐면 한돈은 특별하게 뭔가를 양념을 가미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신선하고 맛있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게 나옵니다. 근데 상담.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게 저도 맞아요. 요리를 한 번도 그쵸. 안 해봤는데 한돈을 써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도 드셔보시고 뭐 다른 뭐 홍보대사님도 많이 드셔보시고 했는데 다들 네네. 먹고 응? 맞아요 맞아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맞아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한돈입니다. 아, 네네 추천해요. 어, 그러면 저희가 만든 한돈 만두를 한번 시식해보시는 건 제가요? 예. 제가 먹어야 되는 건가요? 예, 한번. 아... 저희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싸갖고 저는 딴 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가다가 네. 여기 뭐 AI 모식이 뭐 어,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지 해 가지고 왔는데 좀 소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돼지고기는 네. 이제 AI와 주치의가 키운 돼지고기고요. 아. 그러니까 돼지가 쉽게 생각하면은 어, 주치의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도 아프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전담 주치의가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돼지가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전담 수의사 가서 돼지가 잘 자라도록 잘 크고 있니? 너는 좀 건강하구나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체크를 아. 해주는 거죠. 예. 네. 아. 과학적으로 네. 들어간 제품들이겠네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또 저랑 비슷한 생긴 것 같아요. 저요? 저랑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하면은 형제 같기도 하고. 어, 어 기본이 굉장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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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쁘신 거 아니죠? 저 평소에 양배추 너무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그,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배 움직이는 것도 네, 네, 네. 아, 네. 항상 돈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좋은 AI 기술과 네. 이런 뭐 주치의 기술이 있는 이 회사가 네. 한돈이랑 같이 손을 잡게 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제 축산업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래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4차 산업을 1차 산업에 심어서 오. 우리나라에서도 양돈업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 한번 만들어 야. 보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아. 왔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아, 너무 좋은 말씀 잘 아, 들었고요. 아, 저희 이제 딴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우일형 빠이어. 빠이어. 오,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배차 선배가 두 명이네. 어? You are my lady. 여러분, 밤에 손톱, 발톱 잘못 깎으면 쥐새끼가 먹고 똑같이 변합니다.
내 손톱 먹었지? 우리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일로. 어디 좀, 우리 좀 구경 좀 시켜줘요. 여기 잠깐만, 빵 없는 룰렛이 있어. 뭐 사진 찍는 건가 보네. 아, 이거. 아, 스티커 사진이네. 안녕하세요.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돈 대첩 열심히 해가지고 명예 홍보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뭐 일찍부터 여기 삼성동 포엑스까지 와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좀 어땠습니까, 선배님은? 저는 사실 이렇게 한돈이 이렇게 큰 행사인 줄을 저는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도 뵙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반갑게 뵈가지고 조금 더 한돈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뭐 이하 동문이고 한돈이 뭐 우리나라에서 난 돼지고기이긴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나 각자의 장점이 있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줄 난 전 몰랐거든요. 맞아요. 아, 네. 또 이런 역사적인 날에 네. 저희를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좀 허접하지 않은 멋들어진 요리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장윤정 누나 보러 가야 돼. 나도.